뭐 올라갈 때마다 백업은 위로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킹교버입니다. 킹교버.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킹교버. 킹교버. 그리고 갈 방향, 오늘 올라온 방향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올라온 걸 왼쪽. 갈 방향에 갈 방향을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에 두 줄로 포인트를 두 개를 잡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잡냐? 바깥쪽에 아삼낙 하고 이쪽에 스크롤. 스크롤 방향, 이쪽 방향으로 스크롤. 됐습니다. 아삼낙 스크롤. 몇 포인트예요? 투 포인트. 그쵸? 이쪽 위로 투 포인트. 총 네 개. 이쪽으로 두 개, 이쪽으로 두 개. 합치면 네 개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네 개가 되는데 어디, 언제까지 네 개를 해야 하냐면, 완전히 저쪽에 수직이 될 때까지 네 개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나요? 어떻게 완전히 수직이 되냐? 스크롤 위에 주말을 걸고, 등록증 걸어서, 스크롤 밑에 잡고, 주말을 걸고, 누워서, 누워서, 자, 한 번 더, 쭉, 어디까지 찍느냐? 요 사이에 절반 정도 가셨어요. 지금 절반 정도 됐나요? 됐어요? 좀 더 할까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절반 정도 됐죠? 절반 정도 됐으면, 이제, 아이디를 내려주기 전에, 덕을 눈높이로 내려주시고, 아이디를 하강합니다. 아이디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 배운 거 있죠? 땅에서 배운 거. 쭉 빼는 거 있잖아요. 그쵸? 쭉 눌러서, 집어 넣으면서 아이디를 빼는 거. 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지금 수직이 됐죠? 수직이 되면 둘 다 느슨해질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부터 제거. 먼저 아이디 제거. 자, 턱 제거. 턱 제거. 이렇게 하고, 꼬인 줄들을 풀고 갑니다. 꼬인 줄들은 풀고 가주세요. 자, 올라가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한번 올라가고 또 한번 완전히 리앵커를 통과할 때까지 올라갑니다. 통과되고 체인 요거에서 내려올게요. 내려옵니다.
눈높이는 매듭까지. 눈높이는 매듭까지. 자, 이렇게 매듭까지 됐어요. 몸이 불안한 거 없으면 내가 손을 잡는다면 몸이 불안하잖아요. 이 줄을, 이 줄을 잡고 돌리면 몸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팔이 이렇게. 그러면 좌측 방향으로 가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내 백업이 왼쪽에 있어서. 좌측 방향으로 가고요. 얘를 살짝 당기면 손을 뻗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줄이 다. 제가 이만큼 많이 기울어졌나요, 이쪽에? 거의 수직이죠? 조금만 당겨도 손이 닿습니다. 손을 닿으면 내려갈 줄을 가지고 수직이 되는 쪽으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내려갈 줄에다가 백업 크롤 걸어서 갑니다. 수직인 상태에서 백업 크롤 겁니다. 지금 몇 포인트예요? 두 개. 가는 쪽으로 몇 포인트 해야 돼요? 그럼 단계를 넘어선다 했죠? 크롤, 백업. 자, 백업은 제가 더 있으니까 더 그리고 크롤. 자, 이렇게 됐으면 두 포인트를 걸었으면 버글 최대한 위로 크롤로 쭉 당기세요. 어디까지 당기느냐? 절반까지. 절반 됐어요. 내려올 때는 좀 편해요. 각도가 없어서 편합니다. 자, 됐죠? 절반 됐어요. 절반 됐으면 이대로 아이리를 상상하면 나는 완전히 내려올 줄로 무게가 이동이 됩니다. 그렇죠? 됐으면 아이리도 제거, 백업 제거. 줄 정리 왼쪽 오른쪽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려왔으면 체인지 오버 해서 이거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과제라고요? 다시 앵커를 잡는다는 리앵커예요. 리앵커.